대표님 이사 오세요. 그러니까 저 그 생각했었어요. 나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부터 봐드릴게요. 그러니까요. 그 서산과 태안 측의 주민들이 정말 다양한 공약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심을 두고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 공약을 좀 소개해 주시죠. 서산과 태안을 통틀어서 또 네. 서태안을 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당진, 네. 예산, 홍성, 보령, 네. 서천까지 의료 취약지구입니다. 의료. 예, 그래서 서산 의료원에 심내혈관센터를 열었고 여기에 서울대학교 교수들 정원 7명을 확보를 했고 예산을 들여서 심내혈관이 작동되고 있는데 한 50여 건이 이 심장과 뇌 때문에 오셔가지고 50여 건의 기적들이 생명이 회복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을 또 짓고 있습니다. 병원을 신축 건물로 약 500억을 들여서 빨리 완공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이 건강한 삶을 지켜드려야 되겠다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 태안 쪽은 저 철도가 없고 고속도로가 또 없습니다. 서산 태안 간 고속도로를 지금 아주 양쪽에서 정부 재정으로 하는 한, 또 민자로 하는 한 해서 아주 다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태안과 서산 쪽에 무인 항공기가 있어요. 무인 우크라이나에서 전장에서 보셨잖아요. 네. 무인기가 네.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에 대한 연구 생산 기지를 저희 지역으로 이게 이제 유치를 이제 거의 했고 MOU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태안이 특히 인구 소멸 지역인데 네네. 이 생산 시설이 오면 국방과학연구소가 오고 네네. 여기에 큰 대한항공을 비롯한 대기업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구 소멸 도시가 아니라 성장 도시로 바뀌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추동하는 좋은 지역이 저희 태안과 서산이 될 겁니다. 저기 주민들이 힘있는 우리 여당 총장님에게 또 좀 바라는 것도 좀 있죠? 너무 많이. 8년 동안 일하는 것을 보셨어요. 네. 그리고 지역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네, 태안 네. 같은 경우는 이 큰 국가도로가 4개가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었어요. 만리포 해수욕장 가는 길. 나머지 3개를 제가 임기 동안에 다 뚫었고요. 네. 또 서산 같은 경우도 저 석유화학 단지 들어가는 네. 대산의 공단에 네. 들어가는 네. 도로들을 제가 다 해결해 놨습니다. 네. 지금 공사가 네. 진행 중인데 그래서 이런 일들 또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하여튼 제일 앞장서서 빨리 우리 지역 발전시키고 꼭 대한민국의 성장의 핵심 기지로 만들려고 그래요. 정당대의 저기는 꽃은 사실 당대표 선출이라고들 막 이야기하던데 이게 사실 좀 흥행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 정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준비하시고 있는 우리 사무총장의 말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아, 물으시는 게 아주 그냥 송곳처럼 물으세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당의 이미지를 드리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당이 이번에 전당대회는 네. 젊은 정당, 온라인 정당, 미래 AI 시대를 주도하는 정당 세 개의 컨셉으로 저희가 융화해가지고 치를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체계를 다 그렇게 갖출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당이 아주 디지털화를 통해서 네. 온라인 정당으로 AI 시대를 주도하는 정당으로 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네. 저희가 4050 또 2030 이런 쪽이 좀 취약하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당의 미래 비전이라든가 또 미래를 이끌어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정당대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제 막 흥행을 이끌어내서 국민들이 뭐 다시 한번 희망도 갖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오대원이 뭐가를 좀 찾아봤었어요. 오대원 때문에 이런저런 말이 있는데 이건 사무총장이 굉장히 곤란한 답이시겠지만 질문이겠지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거는 열어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추미애 전 의원도 뭐 의장 다 된 네. 거로 네. 알고 있었잖아요. 네.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는 능력 있는 분들 다 나오셔가지고 그 공정한 판을 운영하는 거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많은 각각의 후보들이 굉장히 능력 있으세요. 개별적으로 보시면 이분들이 서로 놓고 경쟁하다가 보면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생이 많이 어렵다는데 국민에게 희망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늘 어렵게 어렵게 왔어요. 맞아요. 보릿고개 네. 넘어간다는 거 상상을 못했던 일을 우리는 해냈고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세계에 뭐 어마어마한 이런 나라가 되리라는 거 누가 상상을 했었습니까? 그렇죠. 네. 이번에 스위스에 있는 국제경영대학원에서 내놓은 거 보니까 저희가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22국가인데 네. 그 중에서도 5천만 명에 3만 불 이상 되는 거에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예요. 네.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네. 자랑스러운 네. 나라예요. 이거 아무도 이런 거 기대들 못 하고 왔는데 오다 오다가 보니까 국민 한 분 한 분이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그러한 자유와 또 기회를 드리니까 그걸 해내온 거 아니에요. 반도체 1등에서부터 네, 네. 그죠? 네. 조선 철강에서 네, 네. 이르기까지 요즘엔 문화를 주도하는 엄청나고 그럼요. 네. 문화를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네, 네. 탑 탑에 와 있잖아요. 저는 이러한 저력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때는 강도 건넜고 바다도 항해했고 큰 산도 넘었습니다. 뭐 옛날도 다 지나는데 앞으로 뭐 네. 그런 산이 온들 네. 바다가 앞에 닥친들 네. 뭐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네.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네. 미래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네. 정말 세계에 아주 탑에 들어오는 나라가 우리한테는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22대 국회에서 사무총장님께서 국민을 위해 또 어떤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어떤 정치인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시고 싶은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치인은 약자 편에 서야 돼요. 있는 자 편에 서서 권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골프 치고 놀러 다니면요. 정말 일반 국민들이 기대해야 할 언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정치인은 약자 편에 서야 되고 균형 잡는 일을 해야 돼요.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권력의 권자가 권세권자잖아요. 네. 그 권세권자 속에 저울추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저울을 보세요. 물건을 잡아가 달았을 때 네. 균형이 딱 맞아야 네. 사는 상과 파는 사람이 이게 악유가 안 생겨요. 분쟁이. 그래서 저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이라 그런 거를 운영할 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균형을 맞추라고 한 게 권력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국회의원 또 선출직 공무원 또 이런 분들은 늘 약자 편에 서서 균형을 맞추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자와 동행하는 게 굉장히 소중하지요.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 잘 섬기고 또 우리 지역 잘 살펴서 네. 참 저 사람 따뜻한 국회의원이었다. 네. 그리고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었다. 이런 끝나고 난 이후에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동안에 많이 참 열심히 일하는 성일종 의원님을 뵀었는데요. 오늘 사무총장님이신 성일종 의원님을 뵈면서 참 국민의힘의 소중한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느끼면서 인터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